듣고 있는 음악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멜론을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멜론에서 지금 음악을 듣고 있는데 지금 듣고 있는 음악 같은 경우는 스텔라장의 그대만 보여요라는 곡인데 뭐 제가 음악 소개하는 채널은 아니잖아요. 뭐 저 같은 경우 멜론을 이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차량에서 블루투스로 해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현재 제 차량에는 플로팅 스피커는 장착이 돼 있어요. 올해 초에 제가 촬영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담았었는데 그 SR퓨처의 플로팅 스피커를 저는 애프터 마켓에서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커스터마이징으로 옵션으로 들어가 있죠. 퍼사라운드를 장착하기 전에 지금 음질과 슈퍼사라운드를 장착 후에 음질을 담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은 찍고 있어요. 일단 볼륨이 이렇게 크게 틀어놓진 않았는데 볼륨을 조금 업해서 음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장착 후에 음질이 어떤지 일단은 지금 뭐 전 우퍼 같은 경우가 기본 차량 출고했을 때 그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. 근데 어쨌든 슈퍼사라운드 장착하고 나서 음질이랑 지금 음질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음악 한번 볼륨 좀 높여보겠습니다. 발라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신나는 음악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일단 뭐 발라드나 이렇게 좀 락 음악을 들어도 음악을 뭐 아는 곡이기 때문에 신나긴 하지만 그 음질에 있어서는 그 좀 이렇게 몸이 느껴지는 거는 좀 적은 건 사실이에요.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클럽이라던가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그 스피커 앞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. 뭐 진동이라던가 그 진동 자체는 현재는 플로팅 스피커 그리고 칸의 순정 스피커만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인데 오늘 SRF에서 또 이렇게 판매하는 슈퍼사라운드 그 우퍼를 장착하고 나서 음질을 바로 이제 영상을 작업한 후에 영상을 담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일단은 장착 전 후에 음질을 그리고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함께 그 영상에서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영상은 그 작업 후 영상을 바로 올려드릴게요. 제가 지금 슈퍼사라운드 SRF의 슈퍼사라운드를 장착을 하고 왔어요. 작업 영상은 이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셨을 텐데 그 작업하러 가기 전에 제가 인천대교에서 같은 음악 지금 들려드릴 음악을 두 가지를 담아봤는데 발라드랑 악이죠 낭만고양이까지 해서 두 가지 음악을 담아봤는데 플로팅 스피커가 들어간 상태에서의 순정 스피커를 이용한 음악과 슈퍼사라운드가 가미된 음악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. 발라드 음악. 사전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이번 장착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기존 제품에 비해서 60W가 그 다운된 제품인데 320W로 이 정도의 중점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일반인이잖아요. 음악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너무 충격적이고 이런
고가의 제품도 아니고 진짜 가성비 좋거든요. 100만 원이 넘질 않아요. 이런 제품으로 이렇게 조용한 음악을 들어도 중저음이 꽉 차고 전문가들이 들을 수 있는 음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맞춰줄 수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다음 곡을 한번 들어서 다음 곡까지 한번 더 들어보면서 한번 느껴보자고요. 낭만고양이를 들으면서 음악 자체가 워낙 신나는 노래고 많이 알려진 노래잖아요. 지금 연령대가 이 노래를 들었던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는 노래고 노래방에서도 심지어 많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인데 슈퍼서라운드 시스템을 장착하기 전과 후가 느낌이 너무 달라요. 이게 며칠 있다가 제가 이 슈퍼서라운드를 몸으로 만끽한 다음에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 장착하러 가기 전과 지금 장착하고 나서예요. 장착하고 나서의 이 음질 자체가 중저음이 꽉 차가지고 지금 뭐 장착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슈퍼서라운드 같은 경우는 2열 시트 밑에다 장착을 했어요. 2열 시트에 앉아 있으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느낌이 온몸으로 이렇게 느껴질 정도고 1열에 앉아 있는 저조차도 제가 지금 오디오 음악만 들을 경우는 저 이제 블루투스로 지금 음악을 듣고 있는데 15 정도까지 밖에 안 올렸는데 제 시트까지 진동이 느껴지네요. 피부로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장착을 하고 나서 20에서 25까지도 올려봤거든요. 이 같은 음악으로도 영상을 담진 않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진동과 그 음질을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올려봤는데 이 순정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다이얼 아니면 레버로 해서 볼륨을 조정을 하는데 20 이상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. 한 15에서 좀 높인다고 하면 한 17 정도만 올려도 이 충분히 슈퍼서라운드 시스템을 피부로 귀로 다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이 사운드가 구현이 되는데 특히나 이 중저음이 꽉 차가지고 어떤 음악 발라드, 재즈, 뭐 락 아니면 뭐 EDM까지 제가 오면서까지 클럽 음악도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진짜 뭐 알갈이 해서 고성능 스피커를 달고 우퍼 시스템을 달고 해서 수천만 원을 이렇게 투자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이 슈퍼서라운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슈퍼서라운드 시스템을 제가 장착 전 장착 후 같은 음악으로 이렇게 들어봤는데 일단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. 가성비 면에서 그 어떤 제품보다는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주변에 그 장착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실제로 이 음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저는 렉스턴 스포츠칸 그 지퍼 렉스턴 이게 따지고 보면 같은 이제 차종인데 이제 디자인이랑 용도에 따라서 이제 차 크기나 이런 게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쌍용에서 출시한 이 세 가지 차종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같아요. 같은 옵션을 선택한다면은 이 차량을 타신 분이라면은 제 차량 또는 아니면 주변에서 슈퍼서라운드 시스템과 플로팅 스피커를 장착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모사사 아니면 또 SRF를 통해서 이렇게 장착하시면은 진짜 풍성한 음악을 온몸으로 만끽하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영상 자체가 음악을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제품을 장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를 이렇게 드리는 영상보다는 좀 길 수가 있어요. 이번 영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일단 음질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는 지금 영상에서도 표현이 됐으면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직 미구독자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진짜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뭐 예비 구독자분들이나 현재 구독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것만으로도 전달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진짜 작은 바람이자 욕심이네요. 제가 어떻게 음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하다 보니까 더 풍성한 표현 그런 거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일반인으로서 음악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느낀다는 거 진짜 정확하게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뭐 오늘 제가 픽업TV 그 아침에 촬영하면서 그
오늘 작업 영상을 담았고 또 SRF 본부장님 그리고 SR 퓨처스 TV 진행하시는 뚱 부장님 그 같이 함께 촬영을 하면서 정보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고 또 이제 향후에 출시될 제품에 뭐 살짝 이렇게 흘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SRF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고 SR 퓨처스 TV 그리고 픽업 TV 제가 운영하는 게 픽업 TV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도 픽업 TV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서 제가 영상 아직 뭐 좋은 영상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나름 최선의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영상 담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픽업 TV가 성장을 해서 더 많은 제품 찾아다닐 것이고 그리고 SR 퓨처스 TV처럼 뭐 이렇게 전속 모델까지 제가 섭외해서 더 좋은 장소 찾아다니고 더 좋은 제품 리뷰 그리고 더 재밌는 방송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영상 여기까지고요.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